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차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자, 이제 출발 직전인데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군소 키우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전부터 군소 키워주세요라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키워보자라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해수 어항에 필요한 장비 없이 물 바로 퍼가지고 이제 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수 장비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군소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 외에 다른 여러가지 생물들도 넣을 거예요. 그냥 작은 바다를 만들어야지. 차를 탄 이유가 뭐냐면 해수 장비를 사러 양양에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롯나 멀겠지. 해수어 수족관으로 같이 가요. 렛츠 고. 롯나 운전해야지. 여러분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데요. 진짜 롯나 개멀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마린코스트라는 해수어 전문점인데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마 돈도 좀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줄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보말 굉장히 많네. 여기 주인분께 죄송하지만 마시겠다 추베르. 자, 여러분 이 녀석 너무 귀엽죠. 이 녀석 너무 귀여운데. 근데 하지만 저희는 얘보다 귀여운 군소를 키울 겁니다. 리발. 군소를 우리나라에서 저만 키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군소를 키우시려는 분이 계시니까. 군소? 이게 지금 쌓여있는 건가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봐야 될 텐데. 군소가 잘 먹겠죠. 여기다 바로 군소 올리면 될 것 같다 이제. 다음에 군소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이 사장님 아티스트신데. 어서만 꽂으시고. 아, 그리고 인건. 아, 예.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바로 집에 가서 설치를 할 건데 또 언제 양양까지가 리발 바다? 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수어를 처음 입문해 보는데요. 사장님께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부탁을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용품들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것들로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럼 용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롯나 노가다예요. 라떼스예요. 자, 왜냐면은 얘 씻어줘야 되고요. 쟤 씻어줘야 되고요. 이 필터 양말가 이 뭐야 이거 산타클로스 이것도 씻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해수염이라고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적정한 농도를 맞춰서 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수돗물에 해수염 타면 쉽거든요. 근데 저는 동해안에 있는 생물들을 잡아서 키울 거기 때문에 바닷물을 롯나게 여기 퍼야 돼요. 이게 80리터래요 80리터 오늘 퍼야 되는 거예요. 아마 허리 나가서 레질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씻어야 될 것들 다 일단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가지 렛기 두고 저희가 지금 밖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롯나 추워서 뜨거운 물로 조사해야 돼요. 조사. 야, 여기 화장실인데 되게 예쁘게 나온다. 뭔가 여기 분위기 되게 예쁘게 나오죠? 그럼 뭐야, 화장실인데 버려 리발. 한번 더 버려. 개조죠. 자, 그럼 쌀 씻듯이 그냥 씻어주면 됩니다. 굳이 얼굴 카메라 안 나와도 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리발. 신데렐라는 어려서 괴물을 조지고요. 조져. 너무 잔인하다. 아, 허리 너무 아파. 아, 남자 삭제? 자, 그럼 바닥재를 다 씻었으면 다음은 이래끼 뒤져라. 자, 그리고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이래끼 예, 던지면 안 돼. 여기 살포시 조져. 어항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여과제 뒤질 것 같다 진짜로. 허리 너무 아파. 어쩌라고, 조질 건 조져야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모래를 채워넣을게요. 아주 깨끗하게 바닥재를 깔아주면 돼요. 자갈을 다 넣었으면요, 얘들아 하나 넣어줍니다. 자, 뒤쪽에 여과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개망노동 물을 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 보시면요 날이 어둡죠. 전환당할 수도 있겠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을 다 펐는데요 지금 한 번 더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제 옮길게요. 리발! 제발 한 번에 다 들어가라. 자, 여기 비닐을 깔아주는 이유는요, 저렇게 떨어뜨려도 자갈이 흐트러지지 않게. 흐트러지네. 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요, 가방 하나 이게 채운 게 지금 뭐야, 4분의 1도 안 찼어. 계란 떼서 거의 다 됐는데 다 썼어요 물을. 또 갔다 올게요. 진짜 리질 것 같아. 이제 더 가는 일은 제발 없길. 있으면 나 이거 안 해. 아, 여러분 불안해요. 아, 리발 한 번 더 가야겠다. 와, 진짜 기절할 것 같다. 아주 군속 키우려고. 됐다. 자, 이제 여러분 모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터 이거 고장난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 지금 뒤에 보시면 거의 나천재예요. 지니어스예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죠, 그죠? 잠시만요, 제가 아주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하나 둘 셋.
라떼입니다. 라떼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뿌옇죠? 지금 바로 잡아서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은 보통 해수어를 키울 때는 이 펌프만 최소 2주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돌린 다음에 생물을 투입해요. 근데 저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물잡이가 그렇게 오래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걔네가 살던 물에 있는 바닷물을 바로 퍼왔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정도만 딱 이제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분초 새끼를 잡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봐요. 라상라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개신났죠? 개신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물잡이 3일차입니다. 자, 얼마나 물이 하얘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진짜 투명합니다. 물이 다 잡힌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분소를 잡아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질하러 같이 가요. 렛츠고. 리발 군소들아 다 뒤졌다. 자, 여러분 군소 새끼 아니 오늘은 군소한테 욕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녀석은 제가 먹는 군소가 아니라 이제 나의 평생의 반려동물로 자라날 군소 새끼거든. 아니 이게 습관돼 버렸다. 리발 군소야, 군소야 괜찮아. 이번엔 괜찮아. 나와도 돼. 사랑으로 보드다 주면 군소니까. 야, 내가 이 군소를 키우려고 잡으러 올 줄이야. 야, 이 불가사리 여기 아주 계속 있구나. 여기 맨날 오는 곳인데 여기 이 팔 하나 없을 거예요. 맞네, 팔 하나 없죠. 뭐 이거 잡아다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럼벌 받을 거예요. 자, 뽀지 여기 견착 기다려. 내끼 군소를 잡으러 갑시다. 소라게도 넣을 생각인데 여기 진짜 크기 딱 좋은 소라게 있다. 와, 이거 보세요. 앞에 약간 더듬이 나와가지고 이제 숨을 거예요. 보세요. 귀여운 새끼, 무너지는 새끼, 일로 와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 고등 먹고 있었네 이 나쁜 새끼. 넌 나한테 가자. 소라게도 채집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라게 킵. 아이고 키울 건데 저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이제 군소랑 이제 고등들 몇 마리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청소를 정말 잘해요. 어항 벽 이런데 아주 리치놈처럼 이끼 같은 거 끼면 다 갉아먹어가지고 개꿀이에요. 개꿀. 이거 뭐야? 크다. 보말 크다. 얘는 근데 위에는 뭐야? 분명 고등이거든요. 위에 이거 뭐야? 너 왜 길어? 나 다보탑인 줄 알았어. 일단 가져가자. 크면 클수록 청소를 잘하니까. 너도 킵. 아유, 던지면 안 되지. 여기 킵. 이따 봐. 들춰보자. 뭐가 있나. 아이고, 쫄짱 개새끼들만 있네. 자, 미니개는 아직 키우지 않을 거예요. 걔는 문어 잡으면은 넣을게요. 왜? 문어가 먹어야 되니까. 이건 뭐야? 얘 소라게야? 아니네, 뒤진 거네. 자, 고등. 오케이. 고등 게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냐? 고등은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먹으려고 잡다가 키우려고 잡으니까 이게 또 다르네. 라랑스럽네. 여기 고등 같은데. 고등이니 리발 말미잘 롯나 미끄러. 토종 해수어 잡아서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못 잡아. 리발. 자, 저기 보시면 라카 쪼개들 좀 붙어있는데요. 라카 쪼개 안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먹고 싶어질 것 같아. 키우다가 꺼내서 먹으면 그만큼 잔인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우는 것들은 절대 먹지 않을게요. 근데 만약 없어지면 의심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곳에 얼마 전에 새끼 군소도 막 껴있었는데 오늘따라 안 보이네. 꼭 이렇게 잡을라 하면 없어. 그런 거 아시죠? 핸드폰이나 기계 같은 거 고장나서 고치러 가면 꼭 거기선 잘 돼. 일단 얘 세 마리 키... 야, 소라게야, 너무 겁먹지 마라. 군소야? 해초야? 군소야, 나와라. 아니, 안 찾을 땐 롯나 많더니 꼭 찾으면 없더라, 너. 랩박치고로. 군소, 제발 나와라. 허리 아파 뒤질 것 같다. 군소 키우려고 50만원 쓰고, 허리 다 빠서져서 이틀 동안 누워있고, 먹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빡세요. 와, 저거 소라게면은 진짜 기분 좋게 키울 것 같다. 집만 큰 렛기 버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보려면 멀리 봐라. 이런 말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리발. 그래서 없어. 저 뭐야? 군소야? 아이고야, 귀여운 점박이 레끼야. 여기서 뭐 있었구만. 아, 잡았다. 개체가 생긴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게 생겼네. 아래 몇 마리 더 있는데? 여기 잠깐만 있어봐. 자, 여기 아래 더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또 통통하다. 근데 얘 안 키울래요. 왜냐면은 얘 너무 명백한 개군소야. 쟤는 개군소인데 개군소같이 안 생겼어. 알록달록 예쁘고. 얘 보자. 얘도 개군소야. 덩실덩실 꺼져라. 군소들 많이 붙어있구나. 근데 여기 다 개군소야. 너 날 잘 가. 자, 그래, 여기 있어. 이따 타워 팰리스로 가자. 자, 이런데 새끼 문어가 와가지고 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싹 잡아가지고 크게 키운 다음에 바로 타코야키로. 자, 이 돌 한번 들춰볼게요. 꽤 크거든요. 리발 돌만 크다. 참군소 한 마리만 더 넣고 싶은데. 뭐야, 와, 진짜 여러분, 저는 해산문이 진짜 지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와, 진짜 해산문이 지린다. 홍해삼인가? 근데 해삼 키우는 건 진짜 무슨 재미를 키워요. 얘 평생 키워야 돼요. 버려. 돌개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저번에 돌개 키웠었거든요. 예,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금개를 한번 수조에 투입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러분, 진짜 참군소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없으니까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장소 옮기려다가 지금 롯나 귀여운 레끼 참군소 구했습니다. 자, 장소 이동할 필요 없겠네요. 보랏빛을 엄청 많이 분초 아주 명백한 렛기 참군소입니다. 자,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채집한 게 고둥 4마리랑 소라게 큰 거 1마리랑 군팡이랑 군팡팡이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 바로 들고 가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러브하우스로 가자. 자, 여러분께서 통 안에 다 잡아왔습니다. 롤러 먹었다 한 손으로 하니까 리질 것 같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바로 뭐냐면요, 돌입니다. 자, 이 야생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와서 넣어
넣어주면 훨씬 더 적응이 빠를 거예요. 옆에 하나 넣어줄게요. 아, 나중에 여기 하나 더 넣어야겠다. 오늘은 못해요. 허리 개빠사질 것 같아서 남자 삭제. 자, 여러분 이제 물맛댐이란 걸 할 건데, 물맛댐이 뭐냐,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이수조 안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갑자기 그냥 바로 넣어주면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굉장히 론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공기를 넣은 이런 비닐에 오늘 잡아온 녀석들을 다 넣은 다음에 여기 위에 몇 분 동안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온도와 수조의 물온도가 천천히 맞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바로 입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라떼는 거니까.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얘네들을 다 내가 죽이려고 그러냐. 좀만 기다려. 러브하우스로 가자. 자, 여러분 지금 물맛댐 한 지 20분이 지났는데요, 되게 특이한 게 얘네가 군소들이 이 고둔과 소라게를 다 그냥 덮었어요 위에. 뭐지? 이 모성애인가? 이래끼들 자웅동체인데. 자, 입수하자 얘들아. 입수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자, 다같이 들어가자. 후, 뭐야? 덩어리처럼 떨어지네. 자, 여러분 제가 소라게 빼고 아주 느려 터진 렉기들로만 가져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편집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죠. 편집은 론나 빠르게 진행해야지. 자, 여러분 레군서 군팡팡이가 지금 약간 입을 쭈뼛대면서 탐색을 하고 있어요. 저래끼. 그렇지 그렇지, 그쪽에 해초가 있지. 자, 여러분 지금 이 녀석들이 온도 변화를 좀 느껴가지고 아직 아예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 이거 이러다가 한 번에 통째로 다 용궁으로 가버리면 여기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용궁하우스네. 야, 그 잠시만, 그 락이야. 락이야, 너 군팡팡이 집게로 집고 있으면 어떡해? 놔줘. 이 저거 집고 있으면 살 늘어났다. 야, 죽이지는 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키우기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일단 참군소 한 마리, 개군소 한 마리, 고둥 네 마리, 소라게 한 마리 있잖아요. 고둥과 소라게는 이름을 짓지 않을 거고요. 참군소 이름이 군팡이고요, 개군소 이름이 군팡팡이에요. 발음하기 론나 힘들다. 얘네 이름 두 번 얘기하려면 눈깔 세 번 뒤집어야 돼. 자, 그래도 옛날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됐다가 이제 여건이 돼서 저렇게 수조도 풀세트로 장만을 해서 키우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저 녀석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굉장히 커지면요, 제가 아마 잡아먹을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배고프다고 군소를 먹겠습니까. 지금 잡아온 이 외에 뭐 통발이나 낚시로 해서 잡은 해수어들도 아마 키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했던 키워보자 컨텐츠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해수어를 넣고 뭐 소라게 넣고 군소 넣고 많이 넣었다가 만약에 황무늬 같은 문어가 잡힌다, 안에 있는 거 다 방생하고 팡문이 키울 거예요.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라규. 쟤네 지금 아직도 가만히 있던데 이러다가 다 리지는 거 아니야?